만들면은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터진다였었어요. 그리고 계속 대박 났죠. 네. 장기린의 배드민턴. 나 때는 말이야. 배드민턴 없는 장수영. 3개월, 4개월은 진짜 힘들었었어요. 심적으로. 정말 캐스천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왜 이러냐. 신난소. 뭐하지 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 나왔는데 산같이 나무들이 막 있더라고요. 정말 멈춰서 제가 다시 울었어요, 펑펑. 왜죠? 계단을 딱 올랐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배드민턴 코트가 하나가 딱 초록색 딱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드민턴 코트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가본 길인데 이렇게 계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터벅터벅 여긴 뭘까? 여기 무슨 산책 놀까 하면서 길을 올라가게 되었죠. 딱 이렇게 올라가던 차에 제가 고개를 딱 드니 갑자기 이렇게 따단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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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코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와 진짜 대박 아닙니까? 거기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제가 뭘 했는 줄 알아요? 뭘 또? 후턱했어. 후턱이 뭐냐면요 라켓 없이 막 스텝을 밟는다. 갑자기 스텝을 밟는다. 갑자기 갑자기 배드민턴 드라마에 한번 나와야겠네. 정신을 이제 맑게 한다고 거기 누워서 하늘을 보면 막 생각을 하다가 내가 공부를 하자.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첫 번째 목표는 대학원 졸업이 목표였었어요. 남들이 한다는 그 강남역 가고 제가 같이 좀 이렇게 영어 좀 공부 좀 하고 해보자. 해보자 그거. 해보니까 어떻던 거야? 아, 근데 하니까 못 따라하겠더라고. 못 따라하겠더라고. 현실이지. 현실이더라. 8명이서 단어 시험을 보는데 다 틀리는 거야, 나만. 아, 뭐지, 이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도망가고 싶고, 도끼를 품고 이제 다 외웠어. 한 등이 틀리니까 이제는 막, 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는 데서부터 한 4개월은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새벽 6시까지 항상 공부를 했었어요. 진짜 끈기가 있어요. 아, 끈기가 있어요. 뭘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요. 제대로 하고. 네. 그렇죠. 뭔가 편견이라는 걸 깨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운동선수는 무식해. 그거는 잘못된 편견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 진짜 아 나도 사실 그런 생각 한 번은 한 적 있는데 이러면 편견 깨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국에서 그런 박람회 같은 거를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화장품 대표님의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위탁을 해주신 거죠. 너가 갖고 가면 제품을 줄게. 한번 해봐라. 해봐봐. 이랬고 세일즈를 하고 팜플렛도 제가 준비를 하고 이거에 대한 성분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 3일 만에 제가 한 600만 원어치를 다 판매를 한 거예요. 그때 언니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 그때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잘할 수 있구나 라는 뭔가 자신감을 또 얻은 거예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려고 아카데미를 다니고 이제 한국에 있는 전시장을 계속 돌면서 뭔가 그 제조사들이나 그런 대표님들을 직접 만날 수가 있잖아요. 뭐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거. 꿀팁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뭔가의 이제 궁금증을 갖고 부스에 가서 물어봤었어요, 대표님들한테. 뭔가 집요한 게. 집요한가 봐, 나. 성격. 장수영 선수를 만날 남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집요해요? 아니, 남자한테는 집요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데 네. 처음 제품이 베고게이드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베고게이드예요.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흔하니까 아, 뭘 하지 하자 식품 쪽을 사실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백옥주사 막 한참 이렇게 상승할 때예요. 근데 그 백옥주사를 글루타치온이랑 그게 다 아미노산 계열이니까 이걸로 먹는 타입으로만 만들면은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터진다였었어요. 근데 주사는 맞고 가버리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너네 맞고 가는 손님한테 팔아. 이거였었어요. 저의 그 공략은 집에서 먹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14년 8월에 똑같은 박람회 저희 거 배고기들 가지고 나간 거예요. 완판을 하고 오 바이어가 와갖고 중국 바이어가
이거 뭐예요? 이러라고 했어. 백옥주사 있죠? 그거를 먹는 타입이다. 설명을 했더니 오케이. 이거 얼마큼 갖고 왔어? 전량 다 사갈게. 근데 소름. 근데 튕겼어요. 나는 홍보를 해야 되니 당신이 이거를 정말 사고 싶으면 끝나고 남은 수량만큼 당신이 사가세요. 그랬더니 연락을 자기가 하겠대요. 그러면 엄청 기대를 안 했던 게 이걸 먹지도 않았어요. 없다 생각하고 하자. 6일 동안 전시 기간을 다 채웠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 3일 지난 다음 진짜로. 얼마큼 남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만큼 남아있다, 이만큼 팔았고 남아있다 했더니 그럼 그만큼 내가 다 사겠다. 안 사면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진짜인가 보다. 그걸 전량 제가 다 택배로 하얼빈까지 보내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뭘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 작업을 했었어요. 배고게이드 막 제품 컷 전시에 갔다 온 거 막 이러면서 다 올려놨죠. 일부러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댓글이 띵 달리는 거예요. 배고게이드 어떻게 살 수 있죠? 띵.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 댓글에 3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만큼 샘플 나간 게 정말 거짓말같이 중국 전역에 모든 성형외과 피부과에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뚜루룩.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이미 다 소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빵 터진 거예요. 몇 개 팔고 나면 막 이렇게 벌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진짜 재밌었겠다.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같이 막 이렇게 팔고 있을 때 5개월 만에 커피 제품이 나왔어요. 엄청 싸게 파니까 얘네들이 거의 한 50억 매출을 하고요. 저는 이제 스톱이 됐죠. 이렇게 하다가 스톱이 된 거예요. 제품을 만들고 사실 커피 제품이 나온다는 건 대박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래요. 5개월 만에 저희 제품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완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막 다녔는데 체포를 하고 막 이런 게 돼야 되는 그 수순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얘를 한 달 바짝 팔고 이제 그냥 딱 뭔가 이미 다 판 네. 상태에서 이미 이 법을 다 알아. 치치빠빠. 진짜 신고빠져. 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계속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그때 그냥 좀 벌었었는데 똑같이 조금이라도 낮췄으면 아쉬워하지마. 팔렸어. 아쉬워하지마. 다시 자꾸 언니가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아우 아영아 내가 건물 하나 지을 뻔했다. 진짜 아유. 2세대 저희 거 100억 따라한 애들은 170억 벌었어. 아 나 진짜 카피만 안 나왔어도 건물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저는 운동선수로 살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고 배운 것도 정말 많은데요. 노력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뭐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계속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는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노노 재팬에서 이제 한국 동전 파스라고 이렇게 대처 상품으로 인정도 받고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감사드리죠. 파헤치는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진솔한 장수형을 봤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웃고 떠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선수분들 진짜 그 선수의 모습들을 끄집어 꺼내서 저희가 장기린의 배드민턴에서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통했어! 언니 드디어 맞췄어 우리가!